안녕하세요. 오산 중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온 황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같이 할수 있고 제 장점은 킥과 슈팅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은 경기 조율에 자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FA 서울을 입단하게 된 안재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포지션은 사이드백과 미드필더를 볼수 있고 저희 장점은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저희 플레이 스타일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 가담과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팀의 활기를 넣는 게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중고를 졸업하고 이번에 FA 서울에 입단하게 된 손승범입니다. 저희 포지션은 사이드 양쪽 윙을 보고 장점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플레이들이 장점입니다. 저희 플레이 스타일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침투 플레이, 사이드 돌파 능력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중학교를 졸업 오산고등학교에서 서울로 입단하게 된 이지석이라고 합니다. 제 포지션은 사이드백이고 장점은 정확한 킥을 구사하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제 플레이 스타일은 포지션은 수비지만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하는 것이 제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이거 띵크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겹치지 않게 먼저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바로 하면 될까요? 오산 중고등학교 유스 출신으로서 가장 오고 싶었던 팀인 FA 서울에 오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빠르게 적응을 해서 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구단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FC 서울이라는 구단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팬분들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FA 서울이라는 구단에 오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동국대학교를 입학하고 1년 만에 오게 된이 소중한 기회를 꼭 살려가지고 빠르게 적응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오산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목표로 하였던 FA 서울 입단이라는 꿈을 이루게 돼서 기쁘고 신인인 만큼 신인의 패기를 운동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딴 걸로 해봐. 아, 왜? 키로 해. 아니 키는 너무 보이잖아. 난 잘생긴 걸로 할게. 해먼지 어렵긴 하겠다. 아니 난 그냥 진짜 어려워. 너무 많이 난 쉬워. 넌 너무 예. 쉬워. 서로 까지 말자. 뭐 달리기 빠르다 이런 거 말할게. 그럼 괜찮다. 그럼 괜찮지. 사실인데 뭐. 아니 뭐 옷을 더잘 입는다. 오핏이 좋다. 오오 옷을 더잘 입는다는 그건 아니잖아. 일단 제가 옷을 좀더잘 입는 것 같고요. 패션 센스가 제가 왼쪽에 있는 선수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승범이는 대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1년 동안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식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스피드가 장점인 만큼 옆에 있는 지석이보다는 스피드적으로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저기 있는 두인 형보다는 체중 관리에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야, 이형 깍이 있어? 어? 그러니까 이건 두인 형 피해를 받는 거야. 한 명 2등 해야 되지. 아, 괜찮아, 한 명 2등 해야 돼. 괜찮아. 강승 선수라 해야 되나? 성진이랑. 아, 성진이가 강성진이. 기훈이 형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강성진이 말했던 쫄지 말고 형들 눈치 보지 말고 제 플레이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진이가 해줬던 말을 듣고 빨리 적응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상훈이 형이랑 룸메였는데 상훈이 형이 먼저 가서 저한테 대학교에서 많은 경기를 뛰면서 경험도 쌓고 피지컬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서 프로에 들어오면 너가 잘하는 것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좋은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오상고 선배인 지금 프로에 가 있는 기훈이 형이 프로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플레이하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산고등학교 선배인 태석이 형께서 체력적인 부분과 피지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 해주신 만큼 그에 따라 저도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저의 2023년 목표는 동계 때부터 저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시즌 초부터 많은 기회를 받아서 그 기회를 꼭 잡고 한 시즌을 최대한 많이 뛰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각급 대표팀에 소집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다짐입니다. 2023년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FA 서울에 좋은 형들이 있으니까 많이 배워서 하루빨리 상암에서 만나뵐 수 있는 게제 목표입니다. 저의 2023년 목표는 동계훈련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 최대한 많은 경기에서 기용을 받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공식 경기 득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23년 제 목표는 같은 포지션의 선배들에게 조언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몇 경기만이라도 교체 출전해서 팬분들 앞에 서보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우선 나이가 어린 만큼 훈련장에서나 경기장에서 팀에 활기를 넣고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꼭 팬분들께 제 모습을 경기장에서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2023년 새로 입단하는 신인 선수인 만큼 신인의 패기와 열정을 운동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팬분들 앞에 서서 저의 열정을 보여드리고 싶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왜 웃어? 앞에 너무 웃겼어. 아, 이래도 돼요? 아, 네. 괜찮아.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FA서울에 입단하게 된 김성민이고요. 나이는 22살이고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습니다. 제 장점은 빌드업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서 제 또래는 없는데 같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공찬 제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플레이 스타일은 잘 알고 있고 저보다 먼저 프로 올라온 한민이라든지 성윤이는 제 친구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신진이도 같은 학교에서 저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셨던 감독님이 먼저 프로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또 그 팀의 우선 지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요. 제가 대학교 때 감독님께서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감독님하고 재회하게 되면서 더 이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도 아직 제가 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 따라서 잘 하다 보면은 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기려고 하는 선배들이나 후배들의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았고 우선 지명이어서 불려온 친구들도 이 서울 옷을 입으면은 뭔가 더 하나로 뭉치게 돼서 상대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확실히 이 옷이 주는 그런 어떤 무게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같다 보니까 일단 기성용 선수한테 너무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그 외에 선수들, 형들, 선배들한테도 배울 게 정말 많겠지만 일단 누구를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고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같은 팀에서 운동하고 경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이 배울 점은 배우고 또 형들이 하라는 거는 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적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모습을 점점 팬분들한테 보여드림으로써 팬분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이 경기장에서 항상 팬분들이 응원하는 응원가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따라 부르기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런 응원가를 들으면서 경기를 뛸 수도 있다는 게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가 팀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만약 경기에 이제 나서게 된다면은 팬들이 그렇게 응원가를 불러주시는 게 아깝지 않도록 제가 더 운동장 위에서 열심히 뛰고 기대를 하시는 만큼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이승준이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넓은 활동량과 볼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FA서울이라는 큰 구단에 들어와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볼보이 하면서 빨리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뭐 아빠는 아빠고 형은 형이니까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일단 제가 얼른 상하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형은 뭐 대학 가라고 추천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프로에서 뛰고 싶기 때문에 프로에서 뛴다고 얘기했어요. 박동진 선수 성격도 활발하시고 플레이 스타일도 거치시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닮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요. 외모적인 것도 제가 좀 나은 것 같고 축구적으로는 볼 차는 건 제가 더 잘 차는 것 같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은 있어요. 좀 제가 성격이 좀 활발하고 좀 4차원적인 그런 성격이어서 사람들이 뭐 꼴통이라고 부르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전지훈련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훈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얼른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팬들 앞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